하나 드릴 건데 편안하게 제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요? 아름답고 따뜻한 거? 그냥 딱 느껴지는 거? 원래 사실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거 같은데 나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우려해주고 사랑하는 게 이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머릿속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 주체로 가득한 그런 게 되고 막 늘 옆에 있는 건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 모르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너무 쉽지 않아요. 사랑이 좀 시작되면 좀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좀 애교도 많아지고 용기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용감해지고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정말 조금의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존재가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몰라요.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아름다운 파란 풍선을 들고 있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저도 나름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글에 상처도 많이 받고 어떤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하면서 아파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게 팬들의 사랑? 그 열정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외부가 사랑의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14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 웰프분들 예전에는 단지 성공만 하고 싶었고 1등만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달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래오래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항상 저희 옆에서 그리고 저희 뒤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준 엘프 여러분들을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10년 그리고 10여 년을 더 넘게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저희 옆에서 이렇게 있어준 그대들 엘프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 팬과 가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만이 가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수만 팬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팬분들 가끔 보게 되면
눈물이 막 나요. 날 것 같은데 참거든.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그 눈빛이랑 모습을 보면 되게 많이 울컥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게 되니까 되게 소중한 거 나한테 항상 옆에 있는데 잘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우리 엘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